하다가 21년을 대전 후보됐습니다. 상용자동차 지부장께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.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힘들다고. 22번째가 됐습니다. 기가 막히는 일이죠. 그럼에도 또 기가 막히는 것은 죽음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 정부입니다. 국민들이 적입니까? 보듬어야 될 국민들이 이렇게 죽어가도 괜찮은 겁니까? 지금 이 정부는 정말 나쁜 정부입니다. 대통령 나쁜 대통령입니다. 나라의 임금님이 백성이 이렇게 죽어 넘어지는데도 꿈쩍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. 걸지 마세요. 자, 우리가 무슨 약속을 했는데. 저거 저 걸리면은 바로 저 뭐냐 죄송합니다. 경찰이 안 왔으면 경찰들이 와서 뭐라고 해. 왜 이렇게 무서워? 이게 이렇게 대등한 시용을 보느냐? 이것 때문에 사람은 죽을 수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들이 이거 하나 뺏어버리고 이게 이렇게 무서워?